마스탐TV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께 택견의 기술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또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가르쳐 드릴 기술은요, 옆발딱이라는 기술입니다. 네, 발딱이 편을 먼저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운데요, 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시면 발딱이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네, 이쪽 위에 카드 지금 이렇게 뜨죠? 네. 발딱이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먼저 발딱이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발딱이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렇게 손바닥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이렇게 후려치는 걸 딱이 때린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발로 하는 겁니다. 네,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뺨을, 네, 발을 들어서 발바닥으로 빠르게 때려주는 거를 발딱이라고 하는데, 네, 옆발딱이는 몸을 이렇게 옆으로 틀어서, 네, 발바닥으로 상대방의 얼굴을 빨리 들어서 이렇게 때리는 기술을 옆발딱이라고 합니다. 이 옆발딱이를 어떻게 연습을 하고 또 견주기를 할 때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옆발딱이를 어떻게 연습을 혼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발길질은 기본적으로 좀 길게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길게 연습을 해야 고관절의 가동 범위도 넓어지고, 네, 발길질 선도 이뻐집니다. 이렇게 길게 연습을 해서 짧게 쓰는 건 별로 어렵지 않거든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연습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런 집에 문고리나 혹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턱이 있다면 한 손을 먼저 잡아준 후에, 네, 차려고 하는 발을 뒤에다 둔 겁니다. 그 상태에서 발을 들어 올림과 동시에 이 축발을 상대방 쪽으로 최대한, 네, 발을 축을 돌려서 상대방 쪽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해주고, 발은 너무 이렇게 몸 안쪽으로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옆발길질 할 때처럼 최대한 몸을 안쪽으로, 무릎을 내 몸 안쪽으로 당겨서 발은 상대방을 바라볼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이 상태에서 그대로 옆차기 하듯이 발을 쭉 펴주는데, 이렇게 발바닥을 상대방을 향해서 차면 이게 바로 옆발길질이 되는 거고요. 옆발길질은 기본적으로 발바닥으로 때리는 거기 때문에 발을, 네, 이렇게 뒤로 올려준 다음에 쭉 뻗어서 상대방의 뺨을 뚫을 수 있도록 발바닥을 쭉 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 동작까지 천천히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차려고 하는 발을 뒤에다 두고, 네, 하나 하면 축이 틀어짐과 동시에 무릎을 내 몸쪽으로 최대한 붙여주는 것. 하나, 네, 이 상태에서 둘 하면 발을 쭉 뻗어서, 발끝까지 쭉 뻗어서 상대방 뺨을 향하게 하고, 셋 하면 뒤쪽으로, 네, 발을 접어준 상태에서 최대한 접어주고 제자리로 들어오는 것. 이때 중요한 건 이 허벅지를 움직이지 않고 무릎만 차게 되면 발길질에 힘이 약해져요. 네, 이런 식으로 차면 이 무릎 밑에 하지로만 발길질을 하게 되기 때문에 체중을 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던진 후에는 허벅지까지 뒤로 엉덩이를 조여주면서 같이 당겨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셋, 넷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이걸 빠른 동작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네, 이런 식으로 허리를 약간 틀듯이 허리를 틀어주면서 이 대퇴부를 강하게 밀어주고 동시에 무릎 밑은 발길질을 하고 채서 내 몸쪽으로 끌어당겨주는 거죠. 제가 방금 설명해 드렸듯이 이 대퇴부를 쓰지 않고 대퇴부를 뻗은 상태에서 무릎 밑으로만 땡기면서 발길질을 하게 되면 전달되는 힘이 아무래도 좀 약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힘 전달력이 좀 약하고요. 이 발을 뻗어서 임팩트를 주는 순간 허리를 살짝 써주면서 엉덩이를 조여주고 그리고 대퇴부를 바깥쪽으로 밀게 되면
좀 더 강한 힘을 낼 수가 있어요. 네, 이런 식으로. 네. 그때 이제 너무 많이 돌려서 중심을 잃어버릴 정도로 돌리면 안 되고요. 충분히 몸을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순간적으로 네, 이 회전을 아주 작게 넣어주는 겁니다. 이 작은 회전만으로도 충분히 상대에게 큰 힘을 전달시켜줄 수 있거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디딤발입니다. 디딤발을 할 때 살짝 이 디딤발을 상대방 쪽으로 이렇게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차주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이렇게 정직하게 서 있거나 혹은 차는 순간 중심이 이 허리를 뜬다고 해서 중심이 뒤로 이렇게 흘러버리면 네, 내 그 힘을 상대방에게 전달시키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길질 하는 순간 디딤발은 상대방 쪽으로 내 몸을 살짝 밀어준다 하는 느낌을 갖고 앞쪽으로 이렇게 밀어줬을 때 상대방에게 보다 강한 네, 힘을 전달시킬 수 있는 거죠. 자, 이거를 지금 기본은 이렇게 뒷발로 네, 차는 발을 뒤에다 두고 들어 올려서 이렇게 연습을 했는데 맞았나요? 네, 네. 실제로 우리가 견주기를 할 때는 사실 뒷발보다는 앞발로 쓰는 게 훨씬 더 상대방이 알아채기 힘든 발길질이 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 상태에서 옆발다리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상체도 크게 흔들리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상대방이 미리 알아채고 한 스텝만 빠져도 뒤로 많이 물러나게 되는데요. 앞에다 두고 상대방의 사이드 쪽으로 이렇게 쬐발기라든지 혹은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와서 차면 상대방 사각으로 발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굉장히 알아채기 힘든 네, 좋은 발기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기본은 발바닥으로 네, 연습을 하고 발바닥으로 차는 연습을 하지만 예법에서는 꿈치찍기라고 해서 상대방의 허벅지 혹은 몸통, 얼굴을 이 발 뒤꿈치로 강하게 찍는 기술들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옆발다리도 이렇게 발 바닥으로 찰 수도 있지만 뒤꿈치로 얼굴을 찰 수도 있고 하체를 찰 수도 있겠죠. 뒤꿈치로 이렇게 강하게 찍어내듯이 네, 상대방 얼굴도 이렇게 찍어내듯이 찰 수도 있는 네, 기술입니다. 물론 이제 뒤꿈치로 들어가면 보다 상대방에게 큰 데미지를 줄 수 있겠죠. 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간단하게 옆발다리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네. 두 가지 다 연습을 하면 좋겠죠. 맨 처음에 발길질이 익숙하지 않은 분은 뭔가 이렇게 지지대를 잡아주면서 네, 지지대에 상체를 좀 지지해주면서 들어 올려서 축 틀고 발 뻗고 허벅지까지 그리면서 연습을 하는 걸 먼저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이렇게 쓴 상태에서 네, 혼자서 이 길대로 빠르게 네,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서 몸을 익혀주고 네, 뒷발로 연습을 했으면 마찬가지로 앞에다 두고 네, 앞발로 빠르게 상대방 축을 좀 더 심플하게 돌려주면서 연습을 할 수 있겠죠. 앞발로 연습할 때는 뒷발을 이렇게 뒤로 옮겨주면서 이동해서 상대방 쪽으로 다가가면서 차는 연습도 같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태권 기술에 대해서 알고 싶은 발길질 혹은 손질, 퇴질 네, 태권 기술 궁금하시는 거 댓글로 질문 달아주시면 또 재미있는 네, 기술 강좌 영상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다른 기술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